파스칼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.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. 아니, 저는 이 파스칼의 이 말이요, 뭐 내 인생에 늘 자리 잡는 걸 느낍니다. 이따가도 제가 좀 뭐 우스갯소리 삼아 또 그 결혼 이야기를 하겠지만요, 저는 결혼이 많이 늦어졌던 사람이에요. 그 뭐 내 친구들은 벌써 뭐 애들이 쑥쑥쑥 커가는데 뭐 장각을 조짐이 안 보이고 이러는데, 이게 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뭐 본인의 의지로 뭐 안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난 결혼을 갈망하는데 결혼이 안 되니까요, 이 마음이 늘 뻥 뚫려 있는 거예요. 이게 가정이라는, 아내라는 이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. 내가 그때그때 그 청소년 사역할 때인데요, 그 혼자서 너무나 마음이 뻥 뚫려 있던 쓰라린 기억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그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인데요, 중고등부 애들 내려고 막 몇백 명 데리고 이제 2박 3일 또 3박 4일 수련회를 가면은 막 애들이 막 에너지가 넘치잖아요. 공부하는 에너지는 없는데 막 노는 에너지는 3일 내내 밤을 새워서 놀아요. 뭐 저도 그때는 이제 30대니까요. 막 애들하고 같이 밤새워 놀고 뭐 사치기 사뽀뽀 이런 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피아 게임 뭐 밤새도록 같이 지내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요.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교회로 다 돌아와서 얘들이 다 이제 자기 짐 들고 이제 집으로 갈 때 이제 배웅하고 다 떠나고 교회 그 앞마당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함, 쓸쓸함, 홀로 남은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 쓸쓸함이. 너무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참에 저도 결혼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 공허함이 잠깐 없으시더라고요. 그러고는 이제 뭐 애들 배웅해도 뭐 별로 쓸쓸하지도 않고 그러더니요, 뭐 한 2, 3년 지났을까요? 또 이게 다 자리를 잡고 나니까요, 결혼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한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. 여전히 공허한 겁니다. 큰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고 다섯 식구가 북적북적거리며 사는 지금도요,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시간도 여전히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가 있어요. 공허함이 있습니다. 그게 파스칼에 의하면은 뭐예요?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빈자리예요. 막 너무너무 막 장가가고 싶을 때는 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.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, 막 계속 이 찬양을 즐겨 부르면서 그렇게 목말라 결혼을 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. 어거스틴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. 이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이 말과 세트로 들어야 되는 어거스틴의 말이 이거예요. 내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아무런 평안도 만족도 없다. 빈자리가 안 채워진다는 그 얘기예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두 가지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이 불감증으로 이상한 걸로 채워놓고는 난 내 마음이 다 채워졌다, 그렇게 그 인생의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문제고, 목마름이 느껴질 때 엉뚱한 데 돈, 섹스, 권력으로 상징되는 엉뚱한 곳을 헤매는 이것도 문제라고 한다면, 오늘 저는 교회를 오늘 처음 찾아오신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인생의 목마름과 관련한 두 가지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 대안이 뭐냐? 해갈을 위한 두 가지 대안 중에 첫 번째, 먼저 이 해갈에 대한 갈망이 회복된 갈망. 여러분, 해갈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건 뭐가 전제입니까? 목마름이 회복됐기 때문에 해갈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예수님의 그 초청 속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.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. 전제가 뭐예요? 갈증을 느끼는 자만이 내게로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영혼의 목마름을 회복해야 되는데 갈증을 느껴야 돼. 갈증, 이 마음의 그 목마름이
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마음의 목마름이 있어가지고, 이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네. 이제 지금보다 설교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 은혜 말고는 이게 어려운 거구나. 그런 걸 느껴가기 때문에 자꾸 내 욕심을 내려놔야지. 내가 언제든지 이 자리를 그 후임에게 잘 기쁘게 넘겨줘야지.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요. 무엇보다도 이 인생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요즘에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깊이가 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.